세월호란 말만 들어도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여 기획살인국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역사의 범법자를 반드시 처형해야만 한다.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1.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2. 단원고 학생이 탈 배는 왜 하루 전에 갑자기 바뀌었나? 3. 360톤의 철근을 싣고 가는 50년 된 폐선으로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4. 사고 하루 전에 왜 선장이 갑자기 바뀌었는가? 5. 화물은 왜 정량의 3배가 넘게 실었던가? 6. 임시선장 이준석은 균형을 잡는 평형수를 왜 갑자기 빼내었는가? 7. 기상악화로 다들 출항을 포기했는데 세월호만 왜 출항을 했었는가? 8. 심각한 기상악화에도 출항을 허가한 당국자는 누구인가? 9. 기상악화로 교감이 출항을 거부했는데 김상곤은 왜 출항을 밀어붙였나? 10. 최악의 기상에 최악의 항로인 맹골 수도를 왜 선택했었는가? 11. 최악의 기상 최악의 항로에서 선장은 뭐라고 있었던가? 12. 침몰 시 일본인 부부가 선장실에 갔을 때 구조는 않고 선장과 산원들은 자신들의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14. 침몰 시 인근의 미국배와 일본배의 구조를 무엇 때문에 거절했는가? 15. 침몰 시 승객에겐 가만히 있으라 사기치고 선장과 선원들만 퇴선을 했었던가? 15. 침몰 시 구조 헬기를 지상에 묶어둔 명령자는 누군이었던가? 16. 교척이 해경 함정은 왜 구조보다는 침몰을 도와주었던가? 17. 모든 방송은 왜 학생 전원 구조 란 사기 방송을 했었는가? 18. 박 대통령이 사진을 요구했었는데 해경은 왜 비밀이라며 보여주지 않았었던가? 19. 대통령이 전화를 바꾸라는데도 왜 해경청장은 회의 중이라 핑계대고 전화를 받지 않았나? 20. 문재양은 방명록에 죽은 학생들에게 무엇 때문에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썼었던가? 21. 유가족은 왜 종북 주사파 정치인의 감언이설만 믿는 것인가? 22. 정작 사고 책임을 져야 할 해운사, 선장, 선원, 태경,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가? 24. 사고 하루 전 김상곤의 트위터에 사고 수습 글은 기획살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인가? 24. 종북 주사파여 너희들은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가? 25. 대통령이 왜 태운사 사주보다 책임이 더 큰가? 26. 대통령이 지시 없으면 해경은 구조도 하지 않는 것인가? 27. 왜 사고 후 한결같이 대통령만 비난하는가? 28. 출항을 반대했던 단원고 교감은 왜 자살했는가? 29. 유병헌 사체는 진짜가 아니라고 온 국민은 왜 의심을 하는가? 30. 세월호 선장과 선원은 왜 모든 보도에서 사라졌는가? 31.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계속된 선박 참사 등의 사망사고는 왜 문재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가? 32. 세월호 노란 귀신 마크를 자비로 찍어 돌린 단체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34. 한에게 세월호 연루시켜 중국 공산당, 일본 조청년을 동원한 단체는 누구이며 무슨 돈으로 했는가? 역사의 비밀은 없다. 시시콜콜한 궁중기사도 다 드러나고야 만다. 이 엄청난 기획 살인사건이 그냥 묻힐 것이라는 환상은 깨끗이 버려라.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명령이다. 범법자는 자백하고 역사 앞에 바로 서라. 태극전단 대인어김.